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한타증권의 오티스 운용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추정호 박사입니다. 오티스 운용팀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 파생 상품을 다루는 거고요. 저의 역할은 퀀트입니다. 퀀트는 금융에 있는 문제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다음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 문제를 풀어서 운용에 도움을 주는 일입니다. 유한타증권이 낯선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CMA로 유명했던 동양증권이 대만계 유한타증권이 흡수하여서 이름을 바꾼 겁니다. 현재 중국의 투자 가이드로 위노 차이나와 주식하지 마라 트레이드 하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ELS라고 하는 것은 주식연계증권인데요. 채권보다는 높은 수익, 주식보다는 안전함을 추구하는 파생상품입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높은 수익을 추구하니까 좋지만 이를 발행한 증권사는 고객에게 높은 수익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 위험을 해제하기 위해서 매우 정교한 수학과 매우 강력한 컴퓨터를 이용해서 매우 정교하게 운용을 하여야지 고객에게 약속한 수익을 줄 수 있습니다. 총 2만 5천 개의 시나리오를 계산을 하여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서버로 이것을 계산하면 약 3시간 정도가 소요하게 됩니다. 이 3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트레이드에게 너무 긴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서버를 늘려야 되는 그런 니즈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날에는 트레이드는 더 많은 시나리오를 계산이 필요한데 이 서버의 결과는 너무 늦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AWS는 다른 클라우드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스팟 인스턴스라는 요금제를 제공합니다. 이 스팟 인스턴스는 AWS의 유유 EC2 자원을 경매에 붙여 일반 온디맨드 가격의 평균 70에서 80% 할인된 금액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 효율적인 요금제입니다.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큐를 도입하고 스테이트리스한 환경을 구축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였습니다. 서울 이전이 우선 있으니까 저희 회사하고 아마존하고 네트워크 연결 속도가 매우 빨라서 좋았고요. 이를 통해 낮은 네트워크 레이턴스를 통해 서비스가 가능하며 여러 보안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한국에는 세일즈, 엔지니어 팀, 트레이딩 팀 다양한 부서로부터 도움을 주어 쉽게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API를 풍부하게 제공하여서 스크립트를 통하여 자동화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현재 AWS 위에서의 POC를 완료한 상태고요. 금융권의 클라우드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프로덕션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내와 연결하기 위해서 VPN을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최대 500코어 정도를 테스트 완료하였으며 수요에 따라 수분 내에 추가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한정된 코어에서 평균 3시간 걸렸던 잡이 AWS에서 4배 정도 빨라져 약 30분 정도로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꺼둠으로써 훨씬 가격 절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브렉시트에서 장의 변동성이 컸을 때 이러한 AWS의 확장성은 매우 잘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파생 상품의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분석하여 트레이딩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은 AWS가 아니었으면 대응이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더욱더 좋은 점은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만 켜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선의 시간 정도만 사용한다면 훨씬 저렴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서 스팟 인스턴스는 위 가격에서 또다시 70에서 80%가 저렴합니다. 약 200원 정도의 사용이 가능하죠. 이렇게 계산하면 기존 대비 10분의 1로 절감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현재 저희는 아마존을 아주 값싼 가격에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0개의 시나리오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컴퓨터 자원이 모자라서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시나리오들을 추가적으로 더 계산하여서 좀 더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AWS에서 제공하고 있는 스테이트리스 서버인 람다를 도입하여서 추가적인 비용을 절감하려고 합니다.